시청자 여러분은 낯선 공간에서 소외감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는 모두 언젠가 어딘가에서 이방인이 될 수 있을 텐데요. 고향을 떠나 낯선 땅에서 이방인으로 살아가는 소수자의 이야기를 담은 전시회가 마련됐습니다. 서로 다름을 이해하고 어우러져 사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곳, 7시 문화 현장에서 만나보시죠. 공간을 나누는 하얀 스크린 저편. 어딘가를 향해 쉬지 않고 움직이며 이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림자만으로는 성별도 나이도 목적지도 추측하기 어려운데요. 모두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 걸까요? 혹시 행선지를 알 수 있을까 공항의 출국 안내판을 들여다보지만 도시명과 항공편 안내는 온데간데 없이 고독한 언어들이 하나하나 눈에 들어옵니다. 전쟁 실향민과 난민 등 각기 다른 이유로 고향을 떠나야만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이주민들의 다양한 소리를 느낄 수 있었고 이런 지도를 보면서 이주민들의 경로를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한 게 되게 뜻깊은 경험이었습니다. 전시장 한쪽에 마련된 온실에는 사람 키보다 크게 자란 사탕수수가 늘어서 있습니다. 1900년대 초 우리의 아픈 이주 역사가 담긴 하와이를 표현한 건데요. 당시 하와이 사탕수수밭으로 이주한 조선 노동자들만 7천여 명. 가난과 차별을 피해 먼 이국 땅으로 떠났지만 낙원이 아닌 끝없는 혹독한 노동과 날카로운 배척의 눈총이 이들을 맞이했습니다. 사탕수수를 이렇게 만져보면은 피부가 비어요. 상처가 많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이 식물은 굉장히 달콤한 설탕을 만드는 재료이긴 하지만 그분들한테는 이것은 굉장히 이국적인 식물이자 돈을 벌기 위해서 생활했었던 그런 터전의 공간의 식물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설탕이라는 것은 굉장히 달콤함을 주는 매일 먹는 어떤 하나의 낯익은 어떤 맛이지만 사탕수수라는 것 자체는 우리에게 굉장히 낯설고 이국적인 것이라고 생각해요. 아마 이주민들에 대해서 대하는 우리의 태도도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끊임없는 이동과 정착으로 이루어져 있죠. 오랜 과거부터 현재까지 생존과 안전을 찾아 어딘가로부터 탈출하거나 교육과 발전, 자유를 위해 새 삶의 터전을 찾아 이동하고 있는데요. 여러 시대의 이주민, 소수자가 가져야 했던 어려움과 공존, 그리고 정착에 대한 이야기를 포도뮤지엄의 기획전, 그러나 우리가 사랑으로가 담고 있습니다. 디아스포라를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태어난 터전을 다양한 이유로 떠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 새로운 공간에 적응하면서 겪게 되는 어려움과 도전들을 이해하는 데 전시회 기획 의도가 있습니다. 전시회에는 7명의 다국적 작가들이 각자의 경험과 시선으로 바라본 이주민과 소수자를 이야기한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는데요. 이주 노동자의 이민 생활을 담은 택배 상자로 이루어진 거대한 방부터 국경지대 사막을 횡단하며 뒤에 오는 사람을 돕기 위해 고무오리 장난감을 이정표로 사용하던 이민자들까지 관람객들에게 다름보다 그들과 우리가 가진 수많은 공통점을 생각하도록 합니다. 새로운 곳에 와서 정착하고 생활한다는 게 쉽지 않을 텐데 그래도 뭐 주위를 좀 둘러보면 그 마음을 이해해 줄 수도 있고 그런 따뜻한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 사람들하고 같이 공존하면서 잘 적응하면 또 좋은 시작이 또 될 수 있지 않을까. 소수자들이라 해서 위축되지 않고 열심히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시면 좋겠어요. 우리는 서로 다르다는 이유로 나도 모르게 경계선을 긋곤 합니다. 선 하나로 주류와 비주류를 구분짓고 누군가를 경계선 밖으로 밀려나게 하는데요. 이번 전시를 통해 그러나 우리가 사랑으로 다름을 이해하고 공존하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 볼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